김주혁, 발인이 많은 동료 연예인 팬들의 애도 속에 엄수된다. 배우부 김주혁 발인이 많은 동료 연예인 팬들의 애도 속에 엄수된다. 고 김주혁의 발인식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다. 이날 발인식에는 1박 2일 멤버 차태현, 김주혁의 연인 이유영 등 절친한 동료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. 향년 45세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 김주혁을 향한 애도 물결 속에 입관식이 치러진 1일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조문 행렬을 이뤘다. 전날 결혼식을 치른 송중기는 이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선배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. 이 밖에도 유아인, 김혜수, 최지웃, 유재태, 정찬우 등이 굳은 표정으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. 일반인 조문객들도 눈에 띄었다. 김주혁 소속사 나무액터스 측은 이날 팬들과 일반인들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오후 9시 30분까지 빈소를 개방하며 조문객들을 맞았다. 빈소를 잡지 못한 팬들은 고 김주혁이 교통사고가 난 장소를 찾아 국화꽃과 편지를 놓으며 고인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. 한 팬은 구탱이 형향초 하나 못 놓아드리는 사정이라 죄송하다라며 좋은 곳에서 편안하세요. 늘 사랑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쪽지를 사고 현장 위에 놓아두고가 안타까움을 더했다. 한편 고 김주혁의 장제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한 가족 납골묘로 전해졌다.